그 해놓은 거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간장 들어갈 거고요. 네. 간장 이제 비율만 잘 맞추시면 돼요. 아, 이 비율이 예. 어렵더라고요, 예. 선생님. 그래서 이거 간장 1리터 네. 정도 되거든요. 그 대부분 정도. 선생님 명이나무 네. 명이장아찌 사오잖아요. 네. 장아찌 그렇죠. 자체를. 예. 예. 근데 요 비율대로 하시면 간이 딱 맞아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그런 네.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탕 넣어주시고요. 흰설탕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물 넣어주시고. 물을 좀 넣어요? 예, 물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제 아까 넣었죠? 소주. 예, 소주. 소주를 같이 넣어주세요. 약간 요거를 이제 끓여주세요. 한번 아, 소주를 이제, 넣자, 예. 소주를 넣어야만 그 무르지 않는다. 예, 예. 아, 그게 참 신기하네요. 그래야 이제 몇 년 돼도 무르지 않거든요. 아, 예, 아삭아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물컹한 그런 거 드셔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뭐 그게 이제 그 비율이 잘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탕이 다 녹고 끓으면, 네, 끓으면 끓어서 바로 불을 꺼주셔야 돼요. 끓으면 바로 꺼요. 예, 왜냐면 물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꺼주세요. 바로 꺼요. 꺼주고 그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김 나가면 이제 네. 매실액을 넣어주세요. 네, 한 김 나가면 매실액. 네. 식초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식초. 예, 식초는 어떤 뭐 사과 식초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사과 식초보다 현미 식초가 훨씬 좀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미식초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미식초를 네. 이용해서 예. 이렇게 해서 부어서 만들어 놓은 이렇게 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예요. 이제 끓인 거를 완전히 식혀주셔야지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식혔거든요. 그럼 완전히 식힌 거를 깨끗이 씻은 이제 명이에다가 네. 이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서 이제 위에 이제 무거운 걸로 꽁 눌러주고 예. 그럼 이제 숙성시키면 되죠. 6개월간. 예. 야, 6개월간 기다리는 게. 예, 6개월 동안 이제 목 기다리겠다 그러면 뭐 안 돼도 아는 거 일찍 드셔도 되긴 한데 아린 맛이 이제 계속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하면 점점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맛있는 그러니까 장아찌가 되죠. 가족의 건강과 네. 가족의 제대로 된 명이 장아찌를 먹어보려면 예. 6개월간 이렇게 두고 예. 뭐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그냥 잘 덮어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예, 다른 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돼요.